사자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1년여 만에 다시 광주 재판에 출석합니다. 5.18 단체는 차분한 가운데 시민들이 법원 주변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릎을 꿇은 전두환 동상. 5.18 당시 군복 차림으로 손은 묶여있고 가슴에는 수임번호가 적혀있습니다. 지난해 12.12 40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됐던 동상으로 내일 광주지방법원 앞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5월 단체는 이 동상을 시민들이 때리게 하거나 전 씨의 죄명이 나열된 손팻말 등을 걸어두면서 항의 의사를 밝힐 계획입니다. 5월 어머니들은 하얀 소복을 입고 침묵 시위로 법원 앞을 지킬 예정입니다. 재판을 지켜보는 시민의 마음을 담아 감정을 담되 그러나 매우 차분하고 같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그런 방법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 전 씨는 재판장이 바뀌며 불출석 허가가 취소돼 내일 1년여 만에 다시 광주 법정을 찾게 됩니다. 1년 전 방문에는 사과도 없고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한 전 씨에 항의하는 시민들로 차량이 가로막히는 등 법정 안팎에서 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5월 단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만큼 올해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전 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여러 시위를 차분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